누구도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던 대참사 속에서 자신을 희생해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라 형님 마지막 분명 조끼인데 입으세요 하고 주더라고. 같이 내려요 하니까 그래 걱정하지 마라 누구도 뛰내려 내가 다 하고 내가 뛰내린다 하더래. 우리 사회는 이들을 의사상자로 선정해 그들의 희생을 기리고 있습니다. 지난 44년 동안 의사상자로 지정된 이들의 숫자는 700여 명.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중 7명은 2010년 4월에 침몰한 금양호 선원들입니다. 천안함 수색작업에 참여했던 쌍끌이어선 98 금양호가 어젯밤 해상에서 조난 신호를 보낸 뒤에 실종돼서 해군과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계인 어로 작업을 포기하고 천안함 장병 수색에 나섰다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사고가 나자 가족들은 선체 인양과 시신 수습을 포기하는 대신 고인들의 명예를 위한 의사자 선정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실종된 금양호 선원들에게 의사자에 준하는 대우를 약속했습니다. 이 시신 없는 장례식을 치르는 우리 가족들의 마음은 비참해요. 의사자 지정이 되어가지고 국립 묘지에 피석이라도 하나. 하지만 정부는 처음에 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침몰 당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인 구조 행위가 없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금양호 선원들이 의사자로 선정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 당시 유가족 대표였던 이원상 씨를 만나봤습니다. 이 씨는 그 기간 유족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이 너무 컸다고 말했습니다. 죄인 취급받았어요 우리는. 왜? 무리한 요구한다고. 시신 없는 장례식을 치르게 해놔놓고는 나중에 가서 의사자가 불가하다는 거. 이거는 국가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국민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 거냐고. 2년 가까운 시간을 꼬박 싸우고서야 유가족들은 고인을 의사자로 지정하는 한 장의 서류를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의사상자 인정 결과 통보서 요거 한 장 받았습니다. 요거 인정을 됐다 이거죠? 예. 2012년 3월 달에 받은 거죠? 예, 2년, 3월 29일. 2년 지나서 예. 받은 거죠? 2010년 4월 2일이었으니까 딱 2년이죠. 의사자로 지정된 뒤에도 잡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유가족들에게 정부 보상금 대신 국민 성금을 지급해